Move on, the past is gone. You gotta keep your head up and get your groove on. You're not alone in this lonely game. We all feel the same.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다. 요즘에 또 러닝이 붐이잖아요. 근데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달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동네를 뛰고 있었는데 같은 풍경을 매번 보면서 참 우리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트랙을 돌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과 되게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마치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누구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로는 일상적이고 비슷비슷한 그런 패턴을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박재범이라는 아티스트에게 이 피처링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곡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어찌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박재범이라는 아티스트가 과연 힘든 게 있을까? 혹은 뭐 정말 유명인들은 다 잘 살지 않을까? SNS에서 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곤 하잖아요. 그래서 박재범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다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이 노래를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재범도 우리들과 똑같다. 범키도 사실은 누구랑 똑같다. 삶의 고난이나 아니면은 뭐 힘든 시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시간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또 바라보고 극복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정말 우리 삶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작업 중에 크게 사실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요. 재범 씨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 안에 데이터를 또 전달을 해 주셨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이슈 없이 좀 수월하게 작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별점은 제이 파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이 파크와 첫 콜라보를 하게 되었고, 사실 되게 오랜 시간을 또 알고 지냈고 그랬는데도 작업을 처음 한다는 게 되게 신선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아직까지 작업을 안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차별점이라기보다 이제 영어로 된 노래이기 때문에 영어곡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차별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조금 정적인 음악들을 자꾸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스스로도 3년 만이라는 것은 그 오토매틱 리믹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오토매틱 때는 사실 작업을 같이 했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박재범 씨하고 작업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챈슬러 프로젝트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던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박재범 씨와는 첫 번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좋은 곡, 어찌 보면은 박재범이라는 아티스트가 꼭 필요했던 곡에 이렇게 참여를 해줘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곡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처링 아티스트를 섭외를 할 때는 항상 누구를 먼저 염두에 놓고 하는 경우는 있진 않았고요. 곡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티스트들이 생겨나곤 했는데 이번에 곡 작업을 할 때 이 노래만큼은 정말 박재범이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박재범 씨에게 이렇게 곡을 들려주게 되었고 곡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마음으로 곡을 보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참여를 해준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존재한 이후에 이렇게 풍요롭게 정말 부족함 없이 어찌 보면 정말 발전된 그런 이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더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음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누구나 다 이렇게
정말 비슷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정말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없이 정말 우리는 그냥 다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정말 힘들 때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저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획을 막 특별히 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통찰과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래에 담아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는 항상 그냥 내는 것이 목표이자 계획 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별다른 계획은 없지만 더 좋은 영감이 많이 떠올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사실은 지금은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만간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많은 R&B 팬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어떤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또 박재범 씨와 새로운 싱글 작업을 했습니다. 노래 제목은 T.I.E. Take It Easy 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 곡명에서 느끼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냥 좀, 네, 좀 대충대충 해도 돼. 네, 좀 편하게 마음을 먹어도 돼. 약간 이런 뜻을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또 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범키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박재범 씨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브랜드 뮤직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all feel the same.